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온 곳은 모두들 관심이 상당히 많은 곳 원흥역의 삼성 아이파크 3차 지금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삼성 아이파크 3차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그 후기를 남겨드려서 또 이곳에 청약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대수가 작고 학교가 없다라는 그런 호불호 때문에 근데 참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2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사전 점검을 하러 제가 나왔습니다. 제 고객님 집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이곳이 지금 302동 1102호 이고요 B타입입니다 이쪽이 서양이고요 이렇게 남동 남서 지금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원흥역 방향이랑 그리고 지금 원당 방향을 갖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거실에서 양창을 지금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앞쪽에 지금 부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들어올 계획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고 지금 앞에는 지금 농업 기술공단이 지금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향후에 이제 높아질 이유가 없으니까 11층이긴 하지만 영구 조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원흥마을 12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복주택이 7월 말부터 지금 입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한번 치수 재는 기계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여기 실측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실 네 거실 지금 치수는 4.664 이제 층고를 한번 볼게요. 2.47이 나오네요. 2.47 층고가 2.47 오 높은데요. 먼저 거실하고 주방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거실 붙박이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있는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붙박이도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주방 쓰시기에 용이하게 지금 되어 있고 주방은 지금 기역자로 지금 되어 있고 주방 베란다도 좋은 게 이쪽이 향이 동향인데 이렇게 막힘없이 주방에서도 이렇게 바깥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세탁실도 상당히 커요. 다용도실 선반 같은 것도 놓을 수도 있고 뭐 건조기, 세탁기 분리해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반은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쌓임새가 있게 방음도 잘 되겠네요. 오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좋네요. 안방 들어가십니다. 안방은 전통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안방 치수를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3.6 지금 가로가 3.6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세로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세로는 3.62 그러니까 거의 한 3.6 가로 세로 3.6m의 크기로 침실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층고는 2.3 일단 뭐 2.3이면 좋습니다. 답답하게는 안 느껴지고요. 그리고 안방의 베란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도 지금 바깥의 조망을 볼 수가 있어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1층 높이까지는 학교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영구 조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외기실 빌트인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한 것 같습니다. 자동 빨래 건조기고요. 그 시스템 에어컨 휘센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빌트인으로 이제 주인분께서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안방 드레스룸을 한번 보실게요. 화장대인데 옆에가 또 공간이 있네요. 이것도 제가 버려둬야죠. 그리고 여기가 안방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 럭셔리하게 약간 좀 커요. 상당히 크고요. 일단은 좀 약간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드레스룸이 통상 이 드레스룸이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좀 반대로 드레스룸이 안방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부부 욕실은 이렇게 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 또 지금 제가 발견을 했고 부부 욕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층고도 한 2m 조금 넘을 것 같고요. 2.2 일단 부부 욕실은 아이파크 부부 욕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장대 옆에도 뭐가 이렇게 붙박이가 되어 있으면서
드레스룸이 오른쪽에 있다는 게 좀 다른 데랑 좀 약간 차별화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타워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도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방이 동양 쪽으로 해가지고 두 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두 개가. 근데 중간에 보니까 또 하나의 팬트리 공간이네요. 이것도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짐 많으신 분들은 이곳에 짐 보관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방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작은 방, 저 편의상 작은 방 1로 하겠습니다. 작은 방 1. 또 작은 방 사이즈가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작은 방 먼저 사이즈를 먼저 재고 말씀드릴게요. 네, 작은 방 가로는 3.5m, 그리고 세로는 2.7. 또 이곳은 와우. 제가 평면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못 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새롭네요. 이게만 있다고 하면 장롱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녀방에 뭐 행거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이야. 이 앞에 부지가 뭐냐면 지금 저기가 의료부지예요, 의료부지. 땅 주인이 안 나타나서 LH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땅인데 아마 원흥역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도 앞으로 어떤 용도로 이제 뭐 변모할지 아니면 의료부지로 해서 의료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쪽 땅도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양시시 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들이 이제 창릉천으로 합류해 가지고 한강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류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죠. 좋으시겠어요, 사장님. 사장님 잠깐 이따가 인터뷰할 기회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작은 방 지금 편의상 여기 작은 방 2로 하겠습니다. 작은 방 2도 붙박이가 두 개나 돼요. 생각보다 상당히 붙박이장이 또 고급스러워 되어 있고 커요. 지난번에 이케아 제가 소개했을 때보다 지금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케아에서 가구 살 필요가 없겠는데요. 또 여기도 이제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가로 3.0. 네, 세로는 3.5.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 데가 뭔지 아시죠? 저기가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지금 저 끝에 하얀색 건물 자체가 쿠팡 물류센터고요. 지금 여기는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고양시 농업기술진흥원. 원흥역이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흥역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일단 원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분명히 큰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라도 이 원흥역은 지금 발전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 옆에는 성장을 알고 있습니다. 방음도 잘 되어 있어요. 공사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딱 문 닫으니까. 사장님 간단하게 인터뷰 좀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안타깝게 지금 입주를 못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전세나 이렇게 임대 지금 내주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게 할 생각인데. 네. 보니까 또 욕심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 가장 핸디캡이 세대수가 작다라는 그런 핸디캡, 그리고 학교가 없다 그런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그냥 뭐 그랬잖아요. 근데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걸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무슨 것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이다 보니까. 네네. 그게 가장 크죠. 그렇군요.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뭐 5분밖에 안 걸려요. 4분 출구까지요? 제가 이 방송 마치고 직접 4분 출구까지 몇 분 걸리는지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드릴 계획도 있습니다. 걸어가 보시면 네네. 실제로 얼마 안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거고. 네. 사실 이쪽 지구가 또 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선택한 기회가 있었던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원흥역 아이파크의 숨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3차. 여기 분양가 상당히 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가 사업대 중반이었어요. 사람들 깜짝 놀라죠. 세대수가 작지만 앞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흥역의 커짐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한 6억 초반, 맞나요, 사장님? 네, 6억 초반 정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상복합이지만 약간 이런 뻥 개방감이 있는 곳,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운 곳, 또 이런 것도 소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주까지 하시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이쁘게 한번 잡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화장실은 항상 여기가 있잖아요. 2.1, 2.19, 여긴 조금 작아요. 예. 여기 아이파크가 이 주황색 불빛이에요. 1차도 주황색 불빛이고 2차도 주황색 불빛인데 여기 3차잖아요. 주황색 불빛이에요. 이런 것들도 참 고급스럽게 지금 되어 있죠. 좋네요. 아무튼 새 집이라서 좋은 건가요? 아니 이런 드리석 같은 경우 인조 드리석이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도 뒷장에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네요. 저쪽 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올 가을에 저기 땅을 LH에서 매각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했지만 저기가 아파트 한 5층짜리로 해가지고 지금 한 600세대에서 700세대 정도 좀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아파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저기 앞에가 보이는 게 지금 멀리서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지금 한양시 골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시 골프장 뒤쪽으로 이제 더 이상 뭐 들어올 계획이 없잖아요. 영원 연구조각 골프장 공간까지 가능한 그런 곳이고 뒤에 지금 보이면 지금 정자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저기가 다 공원이에요. 4번 출구에서 아이파크까지 도보로 몇 분이나 걸리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빠른 걸음이면 3분, 뭐 천천히 걸어가도 4분 이내면 지금 가능한데 직접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멀리 동원 웰드쿠도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49층짜리 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이렇게 어차피 원흥역에 지금 다 같이 지금 들어올 그런 아파트와 아파텔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일단은 4번 출구 쪽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 3차 아이파크 때문에 제가 이제 이쪽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가리키는 곳이 이제 올 하반기에 LH에서 이제 매각해서 5층짜리 아파트가 한 600에서 700세대가 지금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코너 돌면 지금 바로 농업기술공사 있고 지금 한가람 부동산 있는 건물 그 사이 길로 해서 바로 들어가면 아이파크 3차예요. 오늘 마침 비가 안 오네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 도로 이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전거 도로랑 도보 도로인데 한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공사 차량들 때문에 지금 이 엄청 좁아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봤었던 302동 그다음에 301동 지금 3차 아이파크 두 동인데 세대수는 162세대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관심 있으시거나 만약에 전세를 갖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걸음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한 3분? 정말 그 집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4분 정도면 충분히 지하철 4번 출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랐던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삼성지구 알림이 감사 스마일 맨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감사 스마일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방송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그 니즈가 정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안내해 주는 방송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 겸허하게 수용하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원장님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막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신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요즘에 약간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은 방송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